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진군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서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곧 하나님은 이미 칼을 뽑아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진멸하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건넌 이 모든 사건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져서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일에 이제 여리고를 만나게 된 이 부분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로 살펴보아야 되겠죠.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먼저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지금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심령에 있는 여리고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그것을 내어주고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굳게 닫아 건다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연합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성,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자기의 것들, 그것을 빼앗길까 봐 굳게 닫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복음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기생나압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다니엘이 하신 이야기,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냥 먼지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은
높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은 표현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사람에게나 하늘의 군사,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게나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신 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4대 동안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왜 그 일을 하게 했느냐면 바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바로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는 악이 찰 때까지라는 거죠. 그 악이 찰 때까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자 하기 때문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 일을 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누리고자 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고 그래서 뭔가 견고하게 세워서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 심령,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리고 성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나누셔서 그가 공의가 되어 지심을 나타내셨죠. 주님의 뜻이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 하시면서 그러면 칼과 창으로 그들과 싸우게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일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그냥 매일 한 바퀴씩만 돌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그리하래요. 일곱째 날에 되어지는 일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견고하게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장한 군사들로 잘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아무리 견고하게 내 안에 죄악된 것이 또한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의 견고하게 굳어진 죄의 속성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심령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은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내 심령에 모신다면 아무리 경관 여리고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리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죄의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냥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죄의 사람은 반드시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진멸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에게 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떡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대적할 어떤 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것을 바라보면 참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볼 때 참 낙담이 되어지고 정말 왜 이렇게 부족한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자체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에 주저앉아버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낙심을 합니다. 내 심령에 낙심을 하는 건 바로 여리고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굳게 성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굳게 걸어 잠근 여리고 성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부드러운 영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굳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고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회개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무너뜨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서 내가 살아오던 내 방법, 내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육신에
정력이지만 이 정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러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력을 쥐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어진 이론, 또한 지식, 또한 내 생각, 내 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느냐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성읍은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 우리 정욕의 사람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지만 이 무너뜨림은 세우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넣어서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고 우리 육체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견고하고 굳어진 이 심령은 기경을 시키고 무너뜨리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문을 닫아 걸고 굳게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고자 하시면 세워지고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주고자 하신 얻게 되어지고 또 주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느냐,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10년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그들을 시기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제거해버려야 될 아주 큰 것이 뭐냐면 늘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 눈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남보다 더 낫고자 하는 생각,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칭찬받기 원하는 거. 우리 안에 가장 큰 이 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우리에게서부터 칭찬받는 걸 기뻐하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합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게 다 바로 교만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제의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오는 이스라엘,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매일 엿새를 돈 거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6이란 숫자는 사람 숫자요, 세상 숫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6일을 지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도 6일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을 진군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심령을 향해서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에 양식을 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매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시지만 그 연합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서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져요. 권세가 있는 자가 권세를 누리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도 백성이 있어야 왕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지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결국은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명령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어떤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2절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진에서 머물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영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를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그 공의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다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자 하면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 주 앞에 기도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몇세 동안 우리의 육체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삶 동안에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7일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엿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1일부터 6일까지, 7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일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빛이 오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날까지 그 쉬기 전 6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우리 안에서 또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이 엿새 동안에 매일 하루씩 여리고성을 돌게 한 말씀은 우리가 그 엿새 동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미 굳게 닫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그 일은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볼 것이 없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내 안에 강하게 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진리, 이것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진 죄악의 권세, 이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할 것은 다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밖에 없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것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게 됩니다. 나오는 건 한숨이요 절망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이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셨음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첫째 날에 우리 주 예수님 오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그 마치심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이제 새 집을 주님의 거룩한 집을 우리 안에 그 새 나라를 새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매일매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기업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